정치권 현인과 만납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밖에 우르릉 쾅쾅쾅쾅 소리가 네. 비가 엄청나게 서울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비를 뚫고 안전하게 오셨네요. 저는 뭐 아니 비... 현 변호사님 등이 다져주셨네. 아, 저는 이제 BMW 타고 다녀요. BMW? 버스, 지하철. 그래서 우산 들고 왔는데 네, 네. 저 여의도역에서 저기 여의도 여기서 국회 의사당이요? 신발까지 안에까지 물이 다 젖었어요. 신발 안에까지? 네, 네. 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오셨는데 지금 뒷등 쪽이 다 젖으셨어요. 바지는 여기 밑에 다 젖었어요. 정말요? 네. 야 여러분 비 피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왔는데 앞이 네.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와서 네. 아마 현 변호사님 걸어오시다 보니까 네. 이제 바람에다가 이제 비까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우산이 네. 의미가 없을 무용한 정도로 하여튼 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운전에 네. 거의 네.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혹시 그 운전 중에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면 비상 깜빡이 예, 틀어놓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정보도 잘 챙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네. 교통방송이네. 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좀 기가 막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하필이면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제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이 창성동 별관이 어디냐 막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그 공간은 아니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경호처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시설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그곳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당연히. 네? 지금 처음에 발표한 게 있잖아요. 저기 그 현 변호사님 검찰 조사 받으셨죠? 받은 적 있죠. 네. 이런 뭐 별관에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집으로 오라 그러세요. 우리 집 앞에서 막. 아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 앞에 커피숍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간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검찰이. 네. 왜냐면 이게 뭐 공개 소환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소환하면 검찰청에 당연히 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로 네. 오라는 말 꺼내지도 못해요. 소환하라 그러면 아유 내 뭐 언제 갈게 그러면 그 언제 가겠다는 말도 못해요. 그냥 부르는 시간에 그냥 와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검찰 아니라 경찰도 그렇던데요. 네. 경찰도 조사 받아보셨어요? 아니 옛날에 네. 이제 집시법 이런 건데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네. 그 경찰도 딱 오라고 이렇게 날짜를 몇 개를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압이 있던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좀 떠오르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황제 조사 네. 뭐 팔짱 끼면서 아주 여유롭게 그 조사 받았던 그 장면이 그 사진 좀 떠오르고요. 진짜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수사 당사자인 김건희 씨조차도 그 어떠한 긴장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마치 네. 짜맞추기로 범죄를 털어주는 수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전차 기가 막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특혜를 넘어서서 저는 사회적인 특수 계급의 창설 아니냐. 우리 헌법의 11조 2항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사회적 특수 계급은 만들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아니 하물며 대통령도요.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데 영부인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검찰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네. 뭐 수사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참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보안과 경호도 문제를 삼던데 그럼 보안과 경호를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한테 추리닝만 입고 명품백 낼름낼름 받습니까? 아, 그때 보안과 경호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저는 너무나도 비겁하고 또 너무나도 한때는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경력에 비춰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오블리스 노블리주 더 해야죠. 더한 것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헌법 11조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됐어요 지금. 예. 인정하지 않는데 헌법을 그냥
무시한 거네. 무력화한 거네. 그렇죠. 뭐 검찰총장도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고. 뭐 성역도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은 특혜도 있고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다. 된 거죠. 그게 김건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그것도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후적으로 뭐 수사 끝날 때쯤에 보고받았다는 거라서 사실은 검찰총장이 거의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총장이 만약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완전히 지금도 이제 허수아비가 됐지만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인사 패싱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뭐 검찰총장 자리 지켜야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9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자리 있으나 없으나 이미 검찰총장의 생명은 끝났다. 끝났다. 네. 아니 그리고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그 패싱에 대해서도 너무 기가 막힌 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패싱해가지고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도 넣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중앙지검장하고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냥 패싱 정부다. 패싱 정부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좀 슬라이스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 이원석 총장 그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하에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 책임하에 10시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명품백 수사 시작하면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형적인 법부라지들의 변명인데 야, 이 당시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을 때는 뭐냐면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수사하지 지휘하지 마라. 수사지 했을 경우에는 오해 여지가 있다. 그건 맞잖아요. 맞죠. 검찰총장이 자기 부인 수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켰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부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구나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이 수사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원석 총장이 계속 그랬잖아요. 특혜 예외 없이 성역에 따라서 할 거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가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장이. 그럼 당연히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언론에 나온 바에 비하면 오히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대검에서도 아 그게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겠어요. 아무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 그 누구도 김건희 여사가 10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걸 몰랐다. 그래서 격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핑계고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뭐 명품백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나 하진 않더라도 업무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검찰총장인데 아, 예를 수사 지휘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 근데 중앙지검장이 불러서 조사하는 거,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권 없기 때문에 보고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럼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언제 뭐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리고 검찰청사로 부르라고 그랬지 언제 창성동으로 부르라고? 아니 이원석 총장이 아직도 정상적인 총장이라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면요.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창수에 대해서 징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항명인 거죠. 항명이죠.